여러분들이 향후에 도움될 만한 거를 오늘 좀 엉뚱하긴 한데, 네. 오늘 키워드는 신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일자, 전전일자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메타버스가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되고, 향후에 성장 섹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VR, XR, AR을 통틀어 말인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메타버스는 3차원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공연도 할수 있고 물건도 팔수 있고 하는 건데, 미국의 노블록스라고 여러분께서 포털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안에 일화가 지금 현재 22세 청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연봉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예전에 VR을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사업 궤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수소차하고 전기차 6년 전, 7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전기차였는데, 태동기 때는 주가가 이슈로 한번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순환기가 되고 나서 성장세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셔야 될 이슈 섹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테마로 가겠지만 관련주가 지금 20개 가까이 됩니다. 지금 대장주가 선익 시스템, 뭐 엠게임, 한빛소프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께서 좀 선별해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업종이나 그런 걸다 배제하고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향후에 계속 성장 섹터로 갈지 아니면 이슈가 진짜 세게 들어갈지는 좀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한 섹터이며 사실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몇달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막 급등 랠리를 보였는데 또 요즘 들어선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최근 들어서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이나 한빛소프트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들 급등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도 주가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입니다. 오늘 업종은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무방할 때 말씀을 잠깐 온라인에서 얘기 드렸는데,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이제 뭐 빅사이클 현재 진행형. 네. 그리고 근데 왜 주가가 빠질까? 그러니까요. 상승했으니까 빠집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진입한 가격이 높은데 안 오른다,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별로 빅사이클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8년 때 최대치에 아마 생산 설비가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아마 그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빅사이클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게 이번에 미국에 이제 간 부분에 반도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종주면 지금은 관심 기회라 보고, 여러분께서 조종 줬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OLED 쪽은 아직은 태동기라서 조금 느리고, 반도체는 빅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을 준 만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은 어찌됐든 종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공정, 후공정이 있고 낸드가 있는데, 저는 낸드 관련주 쪽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